안녕하세요, 준현입니다. 오늘의 TMI 톡은 재능 낭비를 위한 헤이 줏 순서도 구현하기입니다. 제가 그 SNS에서 이 순서들을 봤습니다. Hey Jude, don't make it bad.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좀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오류를 수정해서 Hey Jude 완전 버전 순서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코드도 구현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순서대로 코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는 구현 과정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텍스트들을 0번부터 프로그램을 하면 0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다 번호 라벨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릴릭스라는 변수로 리스트로 이렇게 배열 0부터 18까지 19개의 텍스트를 이렇게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저 1절, 2절, 3절, 4절인데 이 1절하고 2절, 3절, 4절의 텍스트 출력 순서를 이렇게 리스트로 다 구현했습니다. 여기서 make better에서 끝나고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 이제 각각 16, 17, 18이 더 들어가고 나나나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본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버전 0.0.1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벌스의 길이만큼 반복을 하면 되고 0에서 3까지니까 1절, 2절, 3절, 4절 반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릴릭스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벌시즈라는 각 절의 ij번째 인덱스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출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1이니까 0, 1, 2절과 3절이면 나나나를 9번 해줍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4절까지 끝나고 나면 페이드아웃을 제가 카운팅 해보니까 한 17번, 18번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드아웃이 0이 될 때까지 1을 1씩 감소시키면서 나나나를 이때는 11번 반복해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릴릭스 제로가 헤이주드잖아요. 그죠? 나나나나나나 하고 헤이주 나나나나나나 헤이주 이렇게 반복하는 거를 계속 화일 루프 돌면서 반복하고 끝을 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해 놓고 보면은 1절과 헤이주 돈까지는 반복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 3, 4, 2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정해지고 5, 6, 7, 5 요거하고 요거는 구조가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8, 9, 8, 8로 됩니다. 얘는 10, 11, 11, 10, 11 그리고 13, 13, 14, 14 얘하고 얘하고 또 구조가 똑같죠, 그죠? 얘는 구조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12하고 15하고 요거는 0, 1, 15 그대로 출력해주면 되고, 그죠? 요것도 이제 구조가 다르죠? 이거는 이제 아예 실행이 안 되고, 리턴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요 구조를 이용해서 요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스텝스 스타트는 이제 각, 이제 노래 구조에서 몇 번 인덱스에서 시작하는지, 요렇게 스텝을 정했습니다. 0, 1, 2, 3, 4, 5, 6, 7, 8, 9 예를 들어서 요 그림에서 얘가 이제 0이고 1이고 2가 3 근데 여기서 스텝스 스타트는 2, 0, 1, 2, 3, 4, 5부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5, 6, 7, 8부터 시작하는 스텝 0, 1 스텝으로 치면 0, 1, 2, 3, 4, 5, 6, 7, 8, 9 이제 이게 마지막 스텝인데 0에서 9까지의 스텝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하면 요 스텝의 스타트 인덱스에서 이제 don't make bad냐 아니면 2, 3이냐 4냐 혹은 2냐 요거를 이제 저장하는 방법이 보면은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 스텝이면 벌스에 모듈로 3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0, 1, 2 다시 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플러스 인덱스에서 플러스 했으니까 인덱스가
2일 테니까 2, 3, 4, 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4면 얘는 벌스가 1일 때 이젤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0이죠. 그죠? Remember the minute you 요거 하고 아니면 remember to 하고 요거를 구분해 주는 그 함수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는 짝수일 때는 난 0이니까 홀수일 때는 1이고 짝수 젤일 때는 0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이제 그거 make it better 한 다음에 첫 번째 0일 때는 돌아가 버리니까 나머지 1, 2, 3 절에서만 사용하면 되니까 요거를 1 빼주면 요게 이제 0, 1, 2가 되니까 인덱스가 되겠죠. 그죠? 인덱스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return 인덱스 해주면 요걸 이용해서 버전 0.0.2 버전은 요렇게 구현하면 됩니다. 똑같은데 똑같진 않죠. 좀 달라졌는데 얘는 이제 릴릭스 해서 픽 아까 만든 요 픽 함수를 버스하고 스텝 그러니까 몇 절에 몇 번 스텝인가를 주면은 그 해당하는 인덱스를 리턴해 주죠. 그죠? 그럼 그것만 출력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절이면 그냥 브레이크를 해라 해서 빠져나가면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2절과 3절에서는 나나나를 9번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빠져나오면 이제 끝났죠. 그럼 페이드아웃 하는 거는 11번 반복하는 거는 11번 반복하고 릴릭스 제로 즉 헤이즈도를 출력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픽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각각의 요 함수들을 그냥 이렇게 적용하지 말고 함수의 배열로 만들자. 파이썬에서는 람다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람다 함수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 함수들 다섯 개의 배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이제 버전 0.0.3 버전 다섯 개의 함수 배열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 스텝별로 이 각 스텝별로 적용해 줄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과 1이면 그냥 F0 그냥 바로 0을 리턴해 주는 거를 적용하면 되고 만약에 두 번째 그 세 번째 스텝, 네 번째 스텝이면 F1을 적용해 주면 됩니다. 모듈러 3 하는 거. 그 다음에 저거 0, 1, 2, 3, 4, 네 번째 스텝에서는 4번 스텝에서는 F2를 적용하고 5번과 7번 스텝에서는 F3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8번, 9번 스텝에서는 F4를 적용하고 이렇게 F4는 X 빼기 1을 하는 거였죠. 그죠? 이렇게 이제 람다 함수를 정의해놓고 이렇게 배열로 람다 함수의 배열 인덱스를 이용해서 어떤 함수를 적용할지를 결정해주면 픽 함수가 이렇게 간단해집니다. 스텝스, 스타트, 스텝 이 시작번지, 인덱스 시작번지에서 더하기에서 내가 더해줄 함수를 어떻게 호출하냐면 스텝1에서 그 해당하는 스텝에 있는 함수를의 파라미터를 이 x값을 버스로 이렇게 파라미터를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아까하고 똑같은 인덱스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버전 0.0.2에서 구현한 거하고 똑같은 함수로 이런 이제 출력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hey Jude 1 벌스를 이렇게 해당 몇 번 그 가사를 출력해야 될지를 인덱스로 다 정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릴릭스를 쭉 출력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거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hey Jude 해서 1절, 2절, 3절, 4절까지 하고 나나나 페이드아웃 쭉 해가지고 17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이즈2에 가서는 이렇게 각각의 스텝의 스타트 인덱스를 지정한 다음에 해당하는 인덱스에서 플러스에서 각 절의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픽한 다음에 그 인덱스를 릴릭스에서 뽑아서 출력을 해주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서는 브레이크를 해주고 2절에서는 2절, 3절에서는 나나나를 출력해주고 그리고 4절 끝나고 나면 이렇게 나나나를 무한루프를 돌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3번이 제일 좀 까다롭죠. 그죠? 3번이 해보면은 함수가 이렇게
람다 함수 5개를 정의한 다음에 각 스텝별로 어떤 람다 함수를 적용할지를 이렇게 함수 리스트로 정의한 다음에 이렇게 스텝스 스타트에서 스텝1의 그 해당 함수를 리스트에서 가져와서 파라미터를 벌스로 넘겨주면 아규멘트를 벌스로 넘겨주면 아까하고 똑같은 버전 0.2하고 똑같은 요 함수를 그대로 사용해서 해보면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결과 3개 다 찍어가지고 그 결과를 비교해봤는데 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노래 들으면서 다 이렇게 가사를 하나씩 따라가 보면 정확하게 출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재능 낭비를 심하게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Hey Jude, 비틀즈의 아주 유명한 곡이죠. 이 Hey Jude라는 노래의 가사 순서도를 그려봤고 제대로 그려봤고 이 순서도를 가지고 버전 1, 2, 3을 통해서 마지막에 람다 함수의 배열로 람다 함수 배열로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즐거운 코딩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